사실 오늘 눈이 온다는 예보를 알고 있고 왔지만 생각보다 지금 눈이 많이 와가지고 오늘 이렇게까지 눈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. 그런데 여러분, 조선시대에 능을 관리하는 관료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묘를 지켰어요. 응? 여러분들 이거 본받아야 돼. 지금 네 정해진 길대로 안전하게 걷고 있고요. 네 안전하게 걷고 있으니까 이제 나는 원래 들어왔던 입구를 향해서 나가도록 할게요. 이제 혹한기라고 신발 신겨져 있고 네 목도리가 있네요. 네. 전원은 정상적으로 들어올 거고, 그 다음에 지금 내가 그 불을 안 켰거든요. 자, 한번 케이스 뺀 불을 켜보도록 할게요. 네, 불 이렇게 켜보고, 그리고 네, 수냉쿨러 불까지 켜면 딱 이렇게 돼요. 딱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뭐 이쁘네. 에이. 원래 예술의 전당을 국제전자 삼각 쪽 지하 보도록 하는데 거기가 지금 공사 중이라 막혔대요. 그래서 지금 골목길로 가고 있어요. 저기가 예전에 한번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. 근데 꽤 비싸. 근데 왜 좌석 번호가 18번일까요? 윤희야 이건 좀 뭐 일단은 뭐 곡에 대한 설명은 뭐 나중에 좀 읽어봐야 될 것 같고, 속독으로는 안 돼. 내가 전공이 이쪽이 아니니까. 뭐 어쨌든 뭐 친척이라 초대권 받아서 뭐 온 거니까, 사촌 동생 초대권 받아서 온 거라. 근데 사실 이것도 유료 광고 해야 되니? 참 이 여러분들이 그렇게들 막 꼼꼼하게 막 체크하는 그 뒷광고 때문에 참 아주 골치 아파요. 오랜만에 왔네요. 숙제하러. 어떤 신부님이 어떤 신부님인지 모르겠는데 좀 뭐 이리 보석을 어려운 걸 주셔가지고 뭐 일단 그래요. 어쨌든 좀 이게 사순 우주에 와가지고 좀 오래 걸리긴 했는데 뭐 숙제 완료. 올해가 성 김대관 안드레아 신부님하고 이제 그 증거자 최영업 토마스 신부님 탄생 200주년이라고 신년이라고 이제 활동을 하는데, 이게 3차 복원이라고 하고요. 그 1차 복원 1900 밀레니엄 때 1차 복원을 했고, 그 다음에 2차 복원이 2006년, 2007년, 2008년 뭐 그렇게 했었고, 뭐 3차 복원이 지금 이 정도까지 됐다고 하네요. 3차 복원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딱 코로나 오고 나서 딱 코로나 겹쳐서 복원을 했네요. 법의 인류학 분야에서 발제된 얼굴 복원 기술, 한국인 얼굴에 관해 축적된 해부 자료. 참 그 법의 인류학, 법의 인류학, 법학, 의학, 인류학 뭐 이런 건가요? 뭐 뽕짝인가? 어쨌든 역사학자가 보기에는 그냥 뭐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좀 더 가까운 얼굴로 복원을 했다 뭐 이런 것 같아요. 근데 20대 중반에 선교를 하신 분이 생각보다 동안은 아니신데. 야, 오늘은 날씨가 참 그래도 썩 괜찮네요. 자, 원래는 길이 두 개가 있어야 되잖아요. 향로하고 어로. 향로가 조금 턱이 높고 어로가 좀 턱이 낮는, 뭐 어쨌든 그렇게 길이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특이하게 향로 하나밖에 없네. 예, 지금은 이제 매표는 끝난 시간이어가지고 매표는 끝나서 그 관람을 할 수 있거든요. 그 보통 이 봄에 매표가 여기는 오후 5시까지라고 하고 관람은 오후 6시.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 산책길에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. 거리두기는 완벽하지. 사실 그래요. 지금 그 2m 이상 거리를 띄울 수 있는 곳에서는 마스크를 좀 내려도 되기는 하는데, 숨차다. 지금 여러분 오르막이라서 좀 미안하지만 오르막이라서 잠깐만 벗을까? 어차피 산림욕 좀 할게요. 근데 지금 내가 여기 흉터가 나서 많이 못 내리겠다. 잠깐만 좀 숨 좀 돌리고 쓸게요. 흰쌀 안 썼네? 되게 좋은 거 아니야? 자꾸 좋잖아. 잠깐만. 그래서 나 보내줘. 얼른 찍어. 기분 탓일 수도 있는데 좀 탄산이 센 것 같기도 하고. 한번 마셔봐. 거기 홍시 표시 될 줄 아는데. 네? 헐, 여기 영화관도 안 해 이제. 쌀국수 뚝배기. 네, 여러분. 지난밤에 이제 집이 도배를 해가지고, 그 도배한 날은 그날 집에서 못 잔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 동생네 부부가 그 나랑 엄빠랑 3명 여기 여기 신라스테이, 그 우리 동네 있거든요. 우리 동네 신라스테이 그 끊어줘가지고, 그래서 방강제 원래 계획이 없었던 이 호캉스를 하룻밤 잠만 잤어요. 여기서는 어제 저녁 밖에서 먹고 여기 체크인 한 다음에 잠만 자고 또 아침엔 나가서 먹고, 그 다음에 엄빠는 오늘 이제 장판 공사한다고 체크인 먼저 나갔고, 나는 이제 집에서 여기서 짐 좀 더 챙겨가지고 체크아웃하고, 나는 좀 오늘 좀 다른 볼일들 좀 몇 개 보고 이따가 집에 현장에 가보려고 하는데 네, 하룻밤 잔 흔적 하룻밤 잔 흔적이고, 지금 여기가 그 18호 제일 끝쪽 뷰인데 바람소리랑 차 소리는 좀 들려요, 솔직히 얘기하면. 네, 이 아래쪽 뷰는 마포대로고요. 아래쪽 뷰는 마포대로고, 그리고 이제 저쪽에는 네, 서울가든호텔. 저기 서울가든호텔이고, 여기가 이제 서울가든호텔 옆에가 이제 마포역 버스 정류소, 그 시청 방향 정류소가 여기 있고, 그리고 네, 이쪽은 공덕오거리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딱 이 두 호텔이 이제 마포역이랑 공덕역 사이에 있는 거죠. 그래서 뭐 여기가 이제 아마 트윈 뭐 그렇게 돼 있나 봐요. 그래서 2인용 침대 하나 있고 1인용 침대 하나 있고, 저기에는 독서등 달려 있고, 그리고 이거 이렇게 옆으로 밀면 네, 욕실이 보여요. 욕실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뭐 만약에 부부랑 이제 아이 하나 오면 그 아이 여기서 막 욕조 안에 물 받아놓고 놀면 뭐 볼 수 있겠지 하고 이렇게 하고, 그리고 이제 여기를 이쪽으로 문을 열면, 그러니까 수납장 또는 화장실 문으로 쓸 수 있게 이렇게 해놨네요.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그냥 걸어놨어요. 하나는 걸어놓고,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씻었는데, 남성분들 여기 여기는 면도기는 없어요. 면도기는 없으니까 남성분들은 참고를 하시고, 물은 잘 내려갔어요. 물은 잘 내려갔으니까 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네, 씻었고 씻었던 수건들의 흔적. 네, 그러고 여기 그냥 열어놓을까? 그리고 여기 이제 커피가 있고, 네, 녹차하고 홍차 2개씩 남았는데, 네, 커피는 2개 있던 거 아빠랑 나랑 1잔씩 마셨어요. 그 썼던 생수는 다 마셨고, 그리고 지금 냉장고에는 원래는 그 매일 생수를 계속 그 제공을 해주는데, 그 매일 생수를 제공을 해주는데, 그 생수? 예, 이따 챙기도록 하고요. 그리고 지금 이거 꿀물하고 파르페는 네, 아까 내가 아침 먹고 들어오면서 편의점에서 사서 좀 안에 넣어놨던 거예요. 네, 이거 이따가 내가 먹을 거고, 물은 이따 나가면서 챙겨갈 거니까 다시 넣을 거고, 모닝 꿀물하고 파르페에서 먹으러. 네, 그리고 네, 좀 역시 널브러져 있죠. 배터리 충전하고 있고, 여기 TV 있고, 여기 TV 있고, 배터리 충전하고 있고, 아직 먹다 남은 물 있고요. 사실 여기 투구 도시락이 있다는데, 엄마랑 아빠가 밖에 나가서 밥 먹자고 해가지고 이걸 체험 못 해보네요. 그리고 이거 파르페 먹으면서 아직 이거 인사이드 게임, 그 작년 겨울에 아마 한국 시리즈 끝났을 때쯤에 샀을 거예요. 그 지태서재 리뷰한다고 내가 사놓은 건데 아직 못 읽었어요. 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. 아마 지난번에 실전 프레젠테이션 이야기 그것만 좀 급하게 리뷰한다고 일단 그거를 먼저 읽느라 아직 못 읽었는데 뭐 어쨌든 자 그러면 나는 이제 조금 책 좀 읽다가 이거 먹을 동안 책 좀 읽다가 좀 남은 구간들은 이따가 좀 볼일 보고 시간 나면 뭐 어디 다방이나 들어가가지고 마셔야죠 뭐. 네, 마시면서 읽어야죠.